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좀 한마디 더 붙일 게 있다면, 월드컵 때 아마 이런 시청자도 엄청 나올 것 같아요. 특히 그 방송이 월드컵 개막전 때 동접 10만 명 찍고 이번에 F조 경기 때 15만 명 찍었으면, 대한민국 경기 때 20만 명막 찍을 것 같기도 한데, 또 저런 시청자도 엄청 쏟아져 나오겠죠. 그럼 저는 또 정신없이 막 강퇴하기가 바쁘고. 진짜 우리나라 그 인터넷 문화, 인터넷 그냥 시청자들, 그런 사용 인터넷 댓글 문화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. 그 자기들은 자기 얼굴들 안 드러난다고 아주 그냥 막 가는데, 확 그냥 좀확 그냥 깨 까놓고 막그 전자발찌처럼 막 그런 기록 공개됐으면 좋겠어요. 이건 진짜 막 시청자들 적은 BJ들 완전히 그 상실감 느끼기밖에 안 돼요. 완전히 그 이상한 사람들. 아니 내가 이거는 감스트림하고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좀 다른 방에서 다른 방 들어가서 어떤 방은 막 몇만 명 보던데 막 이런 거좀안 알렸으면 좋겠어요. 물론 그런 얘기는 할수 있어요. 만약에 BJ가 직접 시청자들이 소식 전해오는 거 말고 그 BJ가 그 자기가 친분이 있는 BJ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. 나도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럴 수는 있어. 친분 있는 BJ하고는. 근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, 그렇게,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. 심지어 다른 플랫폼에서, 막, 김이브님하고 윤댕님하고 막 전화로 막, 한 시간 넘게 막, 대판 그 싸울 때, 그 소식을 막, 우리 방에 와서 막, 그 중계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, 물론 지금 김이브님 다시 아프리카 TV 좀 돌아오긴 했는데, 저는 일단은 그 상황에서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저 지금까지도 제가 모르고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, 서로 방송 켜놓고 서로끼리 싸우는 것도 그것도 솔직히 그건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봐요. 시청자들 그거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? 좀, 막, 구독자 많고 시청자 많으면 솔직히 그분들도 좀 그렇게까지 일을 벌릴 필요가 있었을까요?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어쩌다 얘기가 여기까지 갔는데, 뭐, 어쨌든 그렇게 아니, 시청자 수 적은 방에 와가지고, 시청자 수 많은 방, 뭐, 여긴 몇만 명 보는데 막, 거기 조롱하고 간 시청자들,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. 정말, 오늘 진짜 나, 방송 중간에, 오늘 마지막 경기 중계 안 하고 빡종할 뻔했어요. 빡종할 뻔하긴 했는데, 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청자들 들어오면 저 가차없이 강퇴할 거예요. 뭐 즐겨찾기 수보다 블랙리스트 수더 많아져도 난 상관없어요. 방송 올바른 시청자도 안돼 있으면 저는 가차없이 강퇴할 거예요. 그렇게 아프리카 TV에 소문 나도 난 상관없어요. 플랫폼이 깨끗해지는 걸 위해서라면 나는 할 거니까. 네, 그랬으면 좋겠고요. 네, 그러면 오늘 이거 얘기 하는 걸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